롱현 참외 정석 또 이어가 봅시다. 제가 사진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 작업 끝나면 사진을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생리장입니다. 뿌리, 잎, 줄기, 꽃, 열매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생리 현상. 자, 여기에 농도 장애를 같이 넣어서 얘기하면 아마 좀더더 자료가 더잘될것 같아요. 식물 재배에서 이 농도 장애는 정말 무서운 영역이에요. 이 농도 장애는 지상부에도 나타나지만 지하부에도 나타나. 지상부에 나타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지하부는 잘안 보이죠. 근데 지하부에 농도 장애가 오면은 복순이 자꾸 나와, 복순이. 그리고 꽃과 열매가 계속 안 달린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요거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태양 1조 1사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물 온도 습도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2차 피해 현상, 이거를 생리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걸 단순히 표면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또한 균충 바이러스 피해와 유사한 생리장애가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해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태양은 항상 시작점, 온도는 속도, 물은 폭발점이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좋겠죠. 태양이 없으면 아예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반반응이라고 빛이 없을 때 작동하는 식물들도 존재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속착화 식물한테는 어마어마한 2차 피해가 나타나요. 자, 태양 없이는 모든 시작점이 느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온도도 같은 맥락. 그늘이 지는 저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지 생육 자체가 멈추는 케이스가 많죠. 또한 저온, 고온 사이에서 병이 많이 시작돼. 저온은 식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균병의 시작점. 이때 복합적으로 다습한 조건이 발생하면 녹균 탄저 곰팡이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반대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면 흑성 흰가루병이 시작된다. 여기는 이제 또 다습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확 번진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자, 고로 식물을 좀 튼튼하게 재배하면은 확실히 이런 모든 2차적인 피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튼튼하게, 내병성을 키워준다. 이게 중요한 얘기. 식물한테 튼튼하다는 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지상부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뿌리 관리를 계속해줘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뿌리 컨설팅, 잎의 관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생리장애는 노화와 이어집니다. 태양, 물, 온도, 습도 조건에서 세포 활성이 왕성하냐, 세포 활성이 느려지냐, 더 나아가 퇴화가 되느냐, 또한 열매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매 양이 증가하면 하부하로 인해서 시드름 및 심하면 고사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중 생리장애에 대해서 명확히, 아따 이거는 이래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땐 거의 없어요. 고로 농민은 실론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 다시 말해서 절기겠죠, 절기. 절기의 변화는 끝끝내 태양의 길이, 그리고 온도, 이 모든 영역에, 그리고 습도까지도 다 작용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나타났다,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자기만의 이 식물을 보는 노하우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저 또한 이걸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표현은 못해요. 하지만 다양한 사진들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건 이래서 생기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이지, 열매란 결과물, 그 결과물에 이런 변화가 왔다. 이런 표현은 된단 말이에요. 자, 무조건 병이니까 농약을 써야 된다.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더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싶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조건 농약을 써버리면 이 지구가 버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뿌리. 뿌리의 이제 깊이, 분포도, 뿌리 양. 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뿌리는 식물의 근원입니다. 뿌리가 무너지면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뿌리는 곧 물이니. 물은 곧 수량이다. 수량 곧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식물은 70에서 90% 이상이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분의 8, 90%는 뿌리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입줄기에서 흡수는 이루어지지만, 자, 입줄기에서 흡수가 되면은 옷자람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옷자란 상태에서 고온이 형성되면 시들어 버리거나 죽어버립니다. 이런 2차 피해. 자, 뿌리의 깊이는 물의 깊이. 왜? 뿌리는 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의 분포도는 물의 분포도. 왜? 마른 흙에는 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 뿌리 양은 물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양분입니다. 양분 여하에 따라 뿌리 양이 확확확 변한다. 어떤 양분을 공급하냐에 따라 뿌리 양의 변화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근제의 이론을 대입하면 되지. 누가 뭐래도 발근제를 쓰고 안 쓰고는 분명히 순간적인 열매 양에도 변화를 준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신초 유무 및 세력이 약하면 발근제를 권합니다.
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초라든지 세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때 허락 만들 때 객토의 영역은 배수력, 보수력과 이어집니다. 어떤 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가진 힘과 물로 인한 뿌리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양분, 퇴비, 기비, 수비를 통해서 뿌리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비, 기비, 수비 이게 순간적인 정말 좋은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런 전략들. 자, 많은 이들이 무경운 농법, 심는 자리만 갈리기를 파서 퇴비를 넣고 재배한다 이런 뭐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이 표현의 결과물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만족합니까? 내가 농민으로서 내 소비자들이 내 열매를 먹고 정말 맛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더 이상 아무 말안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뿌리를 거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개인적으로 1200은 뿌리를 가두면 더잘 돼. 왜? 순이 들먹어지니까. 근데 그 다음 영역은 1500, 1800, 2000만 원 이게 안 된대도. 자, 재배는 말이에요. 물만 꾸준히 잘 줘도 충분히 3, 4, 5월 달에 많이 따버리면 누가 뭐래도 1000, 1200은 그냥 됩니다. 그냥 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답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합니까?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목적이 1000, 1200은 아니다 이거지. 저는 1300, 1500, 1800, 더 나아가서 2000만 원까지도 가능을 한데 왜? 그냥 이러면 안 돼. 더 나아가 농민이라면 고품질의 열매를 수확해서 내 소비자들의 먹거리 건강과 농업의 삿대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명 이 사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주 농업을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성주 농업을 대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 좀더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산다 아니래도 그 다음 영역은 자 먹고 사는 것도 저축이 돼야 돼. 저축이 돼야지 그 다음 투자가 되지.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종잣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래 이런 부분들. 자 어찌게든 제가 10년 해가 답을 찾아냅니다. 자입 크기, 색깔, 모양, 두께. 모양은 두께 형태죠. 자, 잎의 엠보싱. 잎의 엠보싱, 잎이 울퉁불퉁하다. 자, 저온 장애. 저는 이제 1교차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자, 저온인 상태에서 건조해지면 다양한 균이 시작되고 저온 다습이 형성되면 균의 폭발점이 된다. 이런 표현들. 잎의 주름은 체내 수분 장애, 뭐 생기가 적고 꽃이 약하다. 잎의 화상은 한낮 고온, 뭐 순간적인 잎 온도 변화로 인해서 탄다. 잎의 색깔 빠지면 지온은 좋은데 터널 내뭐 온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뭐 식물이 약해진다 이런 반증, 뭐 바람 피해도 똑같은 이치고, 자 바람 피해는 잎에 상처를 남긴다. 상처가 있으면 그 습한 상태가 되면 거기서 잿빛 곰팡이가 나타난다. 노균에 탄저에 잿빛이 붙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잎 테두리 온도에서 특히 저온 양수분 흡수 장애다 이런 표현. 자잎끝 말림 처짐 이런 건 저온 건조, 뭐 처짐은 고온 다습 이런 표현. 잎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잎이 크면 겨울 재배 시 지온 확보, 그리고 가리죠, 가리죠. 통기성 등 이런 부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잎이 상하면 그 잎이 머물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적당한 잎 사이즈로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이게 사진이랑 같이 붙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좀 아쉽네요. 자, 잎의 색깔. 신초는 연한 녹색, 중간 잎은 좀더 진한 거, 묵은 잎은 진한 녹색. 이런 식으로 좀 많아지면 좋다. 자, 물광이 나면 더 좋다. 착한 녹색은 결국은 강합성, 합성 및 양분 순환의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을 치면 당뇨입니다, 당뇨. 자, 잎의 모양은 둥근 잎보다는 각이 지는 잎이 가분화가 잘 이루어진다. 또한 열매 품질도 좋아진다. 잎의 두께는 강합성과 이어짐으로 두꺼울수록 좋다. 하지만 전잎이 져서 사그라들어야 되므로 걱정 두께가 맞다. 자, 잎의 역할은 강합성을 위한 면적이라고 여기도 무방하다. 자, 하지만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화 과정이 발생한다. 묵은 잎보다는 신초에서 세포 분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정 잎을 만들어주는 게 기술이다. 이런 표현들. 자, 줄기는 길이 굵기 형태. 줄기는 신초의 양수분의 프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많네요. 자, 무조건 줄기가 짧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너무 짧아버리면 따닥따닥따닥 거기서 또 겨순이 나오잖아. 그 겨순에서 현상이 나타나서 또 2차 피해가 나타나요. 그리 적당히 줄기의 굵기 또한
전체 대비 신초 쪽으로 좀 가면 얇은 게 좋다. 이런 표현. 얇을수록 개화 및 품질이 좋아진다. 자, 줄기 형태는 좀더 재배를 쉽게 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자, 신초의 생장 속도에 따라 영양 생식 생장이 결정된다. 표현에도 무방합니다. 신초 개수가 증가하면 잎줄기가 많아지고 고로 또박또박 신초를 증가시켜야 된다. 신초가 멈추면 식물 전체 생장이 멈춘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신초, 결까지 꽃, 열매 이런 순으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신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신초의 굵기 여부는 곧 체내 양분으로 봐도 된다. 적정 굵기로 재배해야 함. 신초는 곧 뿌리다. 같은 맥락입니다. 뿌리가 멈추면 신초가 멈추고 뿌리가 좋으면 신초가 굵어지거나 잘 나갑니다. 자, 신초에 꽃이 피냐 안 피냐도 생육의 기준점이 됩니다. 신초에 꽃이 핀다는 것은 식물이 익혀지고 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생과사는 아닙니다. 단지 약해지는 거지. 자, 꽃 열매, 꽃의 형성, 강압성, 꽃의 크기, 양수분, 꽃이 기형, 온도, 수분, 열매 크기, 양수분, 열매 색깔, 양수분, 열매 경도, 습도, 열매 모양은 양수분, 저가, 열매 맛은 양수분, 열매 저장성은 양수분, 열매 식미 식감은 양수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양수분에서, 온도 양수분에서 내 식물이 많이 자주 유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잎의 변화는 공간의 온도와 습도가 기준점이고, 줄기의 굵기, 절간, 결까지를 통해 토양 내 수분과 뿌리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 식물의 활력은 곧 뿌리의 활력과 이어진다. 뭐 스트레스, 물 온도 변화 이런 등등등. 와, 이거를 자료화 시킬 수 있나? 제가 보면서도 좀 의아해요. 이게 자료화 되나? 여기 사진을 일단 사진을 넣어보면 알겠죠? 그죠? 사진을 넣어보자. 넣어보고 나서 또 판단해 봅시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맞아, 안 맞아. 저랑은 아예 생각이 안 맞아. 이게 뭐 정석이라 표현했지만, 자, 늘 표현하는 거 봐봐요.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지. 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지목. 그리고 토양과 시설, 물온도, 환기, 종자 선택, 순관리, 열매관리, 비배관리, 농약, 생리장애, 판로화 선별, 기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결국은 참외농사의 기본이란 말이야. 쪽으로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이런 교육도 하지. 교육도 하지만,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기준이 없어. 이런 기준이. 그죠? 그게 저는 좀 아쉽다는 겁니다. 자, 누가 뭐래도, 응? 저는 선배입니다. 선배. 17년 했으니까. 그래서 선배로서 내 후배들이 좀 알고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네가 알고 지어야지. 네가 10년, 20년 뒤에 다시 후배들한테 토론을 할수 있지 않겠니? 표현을. 그죠? 그런 생각을 좀더 많이 해주세요. 자, 사진 첨부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자료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